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증시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 증시도 좀 크게 빠지기도 했는데요.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물론 장 마감 이후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을 나타내기는 했지만은 시장을 짓누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그널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시그널은 바로 국채 금리입니다. 국채금리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2024년 5월부터 최근 이 9월까지 급격하게 내려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4.7%대를 웃돌았던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 거의 1%포인트 낮아지면서 3.7%대까지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다시피 4%대 위를 완전히 넘어섰고요. 간밤에는 4.2%대를 웃돌기도 했습니다.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면서 시장에서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 도대체 시장에서는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길래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걸까 하고 의문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채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시장의 기대와는 약간 좀 엇나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1월에 다시 한번 FOMC에서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0.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있었기 때문에 B컷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0.25%포인트는 최소는 그 정도는 좀 내려주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채금리가 오르는 걸 보니 이제 다시 한번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의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채금리가 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걸까요? 하나하나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경기가 너무 좋아서입니다. 사실 금리가 이렇게 인하가 되기 위해서는 경기가 좀 꺾여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앞으로 좀 경기가 꺾일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원래는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겠지 하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리치몬드 연은의 더 CFO 서베이에 따르면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하는 인물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응답자가 소속한 기업이 어떨 것 같냐? 라는 이러한 질문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낙관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이 경기가 좋게 된다면 당연히 금리를 인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이유로는 경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유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의 이 빚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뭐 코로나19였기 때문에 돈을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미국 내에 이 전체적인 빚이 많아졌다는 거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요.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미국의 전체적인 정부의 빚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유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유는 경기가 너무 좋아서였고, 두 번째는 미국 내 빚이 너무 많아져서였고, 세 번째 이유는요.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거의 비등비등 하긴 하지만은 뭐 비트코인 시장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장 내에서는 트럼프가 우세하다라는 쪽에 조금 더 시그널이 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최근에 IMF 측에서는요, 미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2.2%대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IMF 측에서는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대에서 2.8%대까지 높였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아주 급격하게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성장이 견고하다라는 의미 는 금리 인하를 더 이상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약간의 경기 침체가 좀 나와줘야지 그때 다시 한번 FOMC에서 금리를 인하를 할 텐데 금리를 인하할 만한 시그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채금리가 이렇게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의견들이 현재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2011년에 15조 달러의 국가 부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요, 35조 달러라고 합니다. 한화로 계산을 했을 때는 경으로 넘어갑니다. 4경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면서 경의 단위를 쓴 적은 없었는데 미국의 국가 부채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되게 된다면 미국의 부채는 더 많아질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7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3조 원 넘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미국의 채권을 더 많이 발행을 하게 된다면 국채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러한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 10년물 국채금리가 4.2%대까지 올라온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게 된다면 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후보는요, 중국을 대상으로 앞으로 관세를 더 올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아주 강경하게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플로우를 따라가 보게 된다면 중국의 관세를 더 부과하게 된다면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입 물가는 더 높아질 것이고 금리는 더, 이 물가는 더 높아질 겁니다. 물가가 더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전체 상품의 교역 4분의 1이 영향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물가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보여지고요. 또 공급망 차질 리스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압력도 있고 금리 발작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석을 해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는 것,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트럼프 트레이드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게 된다면이라는 이러한 조건들이 붙기 때문에 2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KB증권 측에서는 앞으로 단기적으로 20년물 국채금리가 더욱더 상승 추세를 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은 계속해서 빠져나갈 테고요. 강달러 기조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말은 즉슨 앞으로 한국 시장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러한 흐름들 여러분들 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시그널로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 만나보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미국 대선 앞으로 10년물 국채금리의 흐름까지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